72 años celebrando esta fiesta, esta tradición. 한적한 시골 마을에 도시 사람들이 잔뜩 몰려들었다. 신기한 구경거리라도 있는 모양이다. 뽀얀 돼지 한 마리. 머리에 물을 끼얹고 전기 충격을 가하자 몸서리를 치며 주저앉는다. 기절한 돼지를 재빨리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멱을 따고 피를 빼낸다. 지푸라기를 덮어 등 쪽에 가죽을 불태우고 뒤집어 배 쪽도 그으른다. 마을 잔치가 열리면 마당에서 돼지를 잡던 전통을 재현한 놀이. 이름하여 마탄자다. Y seguir manteniendo nuestra historia, nuestra vida y seguir disfrutando de este animal tan maravilloso que es el cerdo, que significa la abundancia y que es para nosotros parte importante de nuestra mesa, de nuestro alimento y también de nuestro convivir juntos. Y después utilizarlo también y empezar a cortar y a elaborar. 금세 숨이 끊어진 돼지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는 사람들. 투박한 농촌의 시골스러움이 때로는 유명 관광지보다 나은 모양이다. 주말마다 스페인 전역에서 이렇게 돼지 5천 마리가 볼거리, 먹을거리로 생을 마감한다. Y rememoramos también cuando éramos pequeños nosotros en nuestras casas nuestros antepasados mataban el cerdo en casa y entonces es una tradición que se lleva desde muchos años. 돼지 잡기 놀이가 끝나면 일제히 발걸음을 옮기는 곳은 근처의 한 레스토랑. 700명이 앉을 수 있는 초대형 식당이 벌써부터 들뜬 분위기로 가득하다. 열렬한 박수 소리와 함께 축제의 이막은 이 식당에서 다시 시작된다. 줄줄이 쏟아져 나오는 음식. 테이블마다 배달되는 접시가 무려 22가지에 달한다. 돼지는 발굽만 빼고 모든 것을 먹는다는 스페인. 통소비의 전통이 대단하다. 접시가 끝도 없이 펼쳐지자 손님들은 입을 다물지 못한다. Y nos van a poner 22 platos de cerdo. La verdad que todo está muy bueno, muy copioso, muy abundante. Y nos lo estamos pasando muy bien. 도축이라는 뜻의 축제 마탄자. 돼지 한 마리로 만인이 행복하다. 황혼이지만 아직도 뜨거운 사랑 고백. 그리고 청춘 남녀의 깜짝 결혼 선언. 고기와 함께하는 마탄자가 즐겁지 않을 수 없다. Estamos encantados, ¿eh? No teníamos ninguna idea. ¡Que se bese! ¡Que se bese! ¡Que se bese! ¡Que se bese! 마법의 피리소리가 울려 퍼지면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춤과 노래로 축제는 뜨겁게 달아오른다. 반백년을 함께했지만 아직도 건강한 노부부. 긴 세월만큼이나 호흡이 척척 맞는다. 이름도 생소한 시골마을 엘 부르고 데 오스마. 주말마다 이렇게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Problema que tiene lo de la cerdo experiencia del Burgo de Osma es que una vez que vienes repites todos los años porque te lo pasas tan bien.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이 마을의 자랑인 새끼 돼지 요리.
1등 주방장이 수레를 끌고 등장하자 모두가 박수로 환영한다. 돼지를 토막낸 접시는 던져버리는 것이 전통. 축제 세 번째 마당은 이렇게 늦은 밤을 향해 더 흥겹게 달려간다. 마탄자 덕분에 요리사도 주말마다 귀한 몸이다. 그의 손끝에서 돼지는 멋진 요리로 다시 태어나고 스페인의 농촌도 행복해진다. 돼지는 삼겹살이 전부인 한국. 요리사가 필요 없는 한국과 많은 것이 다르다. Hacemos un buen guiso de patas, sobre todo va todo bien lavado, bien y luego hacemos un guiso de patas, hacemos un guiso de rabo. Aprovechamos los lomos, las costillas. 쇠락해 가는 스페인 북부의 시골 마을은 이렇게 마탄자 덕분에 사람이 찾아오는 마을로 되살아났다. 돼지가 남겨준 22가지 요리로 관광객도 농부도 요리사도 모두가 행복한 밤이 깊어간다. 꼬마 돼지들이 푸른 초원을 내달린다. 꽃향기에 코를 파묻고 먹이를 찾아 떼를 지어 언덕을 헤집고 다닌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등을 맞댄 이베리아 반도. 도토리 나무가 우거진 야트막한 구릉지대는 토종 흑돼지 천국이다. 돼지를 가장 돼지답게 기른다는 스페인. 산기슭을 누비던 본성 그대로 살도록 드넓은 언덕을 내주었다. La finca esta hacemos alrededor de 6000 cerdos al año y los cerdos permanecen aquí aproximadamente dos años, siempre viviendo como vosotros veáis en la naturaleza, en el campo. 산과 들, 그리고 바람이 키운 돼지. 두 번의 겨울을 보낸 녀석들은 벌써 200kg 가까운 거구로 성장했다. 지난 가을에 떨어진 도토리를 거의 먹어치울 즈음 도축이 시작된다. 30년 장인이 능숙한 솜씨로 육중한 고기를 손질한다. 돼지 한 마리에서 가장 중요하고 값진 것은 큼지막한 다리 부분이다. Este es el jamón, una de las piezas más nobles del cerdo, en el cual, como podéis ver, tiene mucha grasa. 돼지 뱃살 같은 기름은 과감히 버리고 새빨간 살코기만 빠짐없이 발라낸다. 돼지 다리살에 이처럼 공을 들이는 것은 값비싼 하몬의 재료가 되기 때문. 치즈 덩어리처럼 숙성된 돼지 다리가 건조장에 줄줄이 매달려 있다. 돼지 본연의 기름 냄새와 담백한 살코기 맛이 어우러진 독특한 풍미가 자랑. 도축한 돼지 다리를 일주일 동안 소금에 절인 뒤 2년 동안 그늘에 말려야 비로소 하몬은 완성된다. 돼지를 잡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다리살. 고기의 40%가 다리살인데 생고기로 팔 때보다 가격을 5배나 더 받을 수 있다. Hablamos en el kilo por pieza. Está en torno a los 150 euros la pieza entera. El de la gama más alta, que sería el jamón de bellota 100% ibérico,
estamos hablando entre 350 o 400 euros. 길쭉한 고기 주머니에 몸에 좋은 푸른 곰팡이가 잔뜩 피어올랐다. 파프리카 양념을 한 등심을 창자에 채워 넣은 것. 돼지의 다리살 다음으로 양이 많은 것이 바로 등심이다. 6개월 동안 숙성한 등심 로모 역시 함원처럼 연중 판매가 가능한 고부가 상품이다. 도축장에서 일일이 발라낸 나머지 살코기도 잘게 부수어 내장에 담는다. 그저 시간의 흐름에 내맡기면 살치촌이나 초리조라 부르는 멋진 요리로 재탄생한다. Un chorizo salchichón que también lo metemos dentro de una tripa y después de cuatro meses es como si hubiéramos cocinado un producto muy lentamente. ¿Qué es lo que hacemos? Aprovechar el cerdo entero. 유럽이 주목하는 식품 박람회 살롱 드 고메 마드리드. 지구촌 전역으로 팔려나가는 돼지 다리가 한가운데를 차지했다. 올리브 기름 다음으로 많이 선적되는 4대 수출품이 바로 하몬이다. 기름기 없는 돼지 뒷다리. 그러나 시간은 결코 흉내낼 수 없는 독특한 풍미를 선사했다. Les gusta más, se lo devuelve el sabor en el paladar y sacas más los aromas y los sabores. Las partes traseras, que son los jamones, o las partes delanteras, que son las paletas. Y luego también los lomos, ¿no? Lo que de alguna forma rechazamos es la parte de donde está todo el tocino, toda la grasa, que es lo que no nos interesa comer. 돼지고기 통소비의 전통이 면면이 흐르는 스페인. 저지방 고단백의 건강육과 숙성의 마법은 이렇게 느리지만 아름다운 기적을 만들고 있다. 동유럽의 보석 헝가리 부다페스트. 주말 저녁 거리 축제에 맛있는 냄새가 진동한다. 큼지막한 고기 튀김 앞에 줄이 길게 늘어섰다. 접시 한 장이 모자랄 정도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다. 돼지 등심을 얇게 펴서 기름에 튀겨내는 요리 슈니첼. 100년 전 일본에 건너가 돈가스의 원조가 된 유명한 요리다. 밤이 깊을수록 요리는 더 화려해진다. 두툼한 돼지 다리가 접시 위에 통째로 올려졌다. 관절 하나를 온전히 삶아낸 슈바인스 학센. 푸짐한 모양뿐 아니라 담백한 맛이 일품이다. 한국에서는 장조림용인 값싼 안심이 여기에서는 최고의 식재료로 변신한다. 헝가리의 돼지 사육두 수는 예상외로 적은 300만 마리. 한국의 4분의 1에 불과하다. 고기가 주식인 나라지만 부위를 가리지 않는 이런 통소비 덕분에 부족함이 없다. Főznek akkor ezeket használják fel. Tehát a tarját megsütik különböző körettel, fűszerekkel, karajt, amit esetleg bepaníroznak, illetve hát a szűzpecsenye, amit ilyen különböző ilyen
szűz medáliónok vagy ilyen félig.유목민의 지혜를 물려받은 나라. 고기를 오래 두고 먹는 비법도 알고 있다. 당장 먹지 않을 고기는 소금에 절인 뒤 향이 좋은 나무 연기를 쪼여둔다. 이렇게 만든 고기 훈제는 9달 동안 두고 먹을 수 있다. 그래도 여전히 고민인 부위가 바로 뱃살. 지방층이 두터운 뱃살은 식용유를 만들어둔다. 먹을 살은 az apró szalonna darabokból 3x3 centiméter levágdosunk és kisüssük. És kapunk belőle zsírt és töpörtöt. 고소한 돼지기름에 유통기한은 넉 달. 두고두고 채소를 볶는 데 쓴다. 한국이 최고로 여기는 삼겹살은 이곳 헝가리에서는 결코 인기 있는 부위가 아니다. Szalonna hasonlja, szalonnal ezt fel lehet darabolni, ezt lehet venni a boltokba egyébként. Inkább azt kell mondanom, hogy ez azonban távolról sem ez a csúcs része, mint hogy Koreában azt értékelik a legtöbbre. Itt ez egy ilyen alapélelmiszer, megeszik, de semmi különleges, inkább a karaj meg a szűz a méra. Tőzsiről csokke kiódó pungzsokhan nara. Kacsukdere számdó pyongonada. 겨운에 얼어붙었던 들판에 봄이 찾아왔다. 털이 북슬북슬한 돼지들이 이슬을 머금은 풀잎으로 아침 식사를 한다. 헝가리 토종 망갈리차. 하루 종일 아무런 간섭 없이 들판에서 뒹굴기도 하고 낮잠도 자면서 자유를 만끽한다. 해가 뉘엿뉘엿 점을 무렵에야 밤이슬을 피해 우리로 되돌아오는 사람보다 더 편안한 삶을 누린다. 에즈 bent vannak, vagy kint, ahogy szeretik, vagy a pacon vannak, vagy bent. Ők itt jobban dagonyáznak. 추운 겨울을 견디기 쉽도록 곱슬곱슬한 털이 인상적인 헝가리 토종. 공장식 양돈이 확산되면서 30년 전 멸종될 위기도 겪었지만 농부들은 전통을 고집했다. Ez azt jelenti, hogy van egy fél hektáros kifutó, egy ilyen 50-60 darabos darab mangalicának, meg van egy belső tér, fedett tér, ahol van az itató, meg az etetés történik. Hin dőzsi ilszegin Hangukba dalli. Hungária는 다양한 돼지가 공존한다. 발목만 유독 하얀 새끼 돼지들이 어미를 따라 봄 나들이를 나왔다. 은색, 회색, 황금색 털까지. 보기 드문 모양의 돼지들이 여전히 풀을 먹고 살아간다. 들판에 온전히 풀어놓지는 못하더라도 풀을 먹여 건강하게 키우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육질이 탄탄하고 맛있는 고기는 값이 좀 나가도 찾는 사람이 적지 않아 걱정이 없다. Ez nagyon egészséges, tehát mivel egy érett húsról beszélünk, tehát még a fehér disznó 6 hónapra, egy fél évre van kész, itt a mangalica ez majdnem másfél-két év, tehát ez egy sokkal érettebb, sokkal finomabb. 돼지 300만 마리로 이렇듯 풍족한 헝가리.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양도는 축복이다. 하지만 돼지 천만 마리, 검은 삼겹살에 늪에 빠진 한국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
하늘에서 내려다본 살처분 현장. 포크레인이 돼지들을 연신 구덩이에 쳐넣는다. 가스로 기절시킨 돼지를 들어올려 또 다른 구덩이에 파묻는다. 죽지 않으려는 녀석들이 사람을 들이받고 동원된 사람에게도 트라우마가 남는다. 머리 같은 데 돌려버리면 박혀서 넘어지고 뷰 약한 사람들은 며칠간 밥 못 먹고 막 머리 아프다 하고 막 심한 사람들은 환상이 보인다고. 2016년 1월 전북 고창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 돈사 네 군데를 모조리 드러내 무려 만 마리를 매몰했다. 피해 보상에만 20억 원이 들었다. 1월 13일 00시부터 24시간 동안 전라북도와 충청남도 전역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발령키로 하였습니다. 지난 2000년 첫 발생 이후 거의 매년 재발하는 구제역. 살처분으로 인한 보상 비용과 방역 비용은 가히 천문학적인 수준이다. 어차피 백신을 하는 상황. 전면적인 살처분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많다. 그런데도 정부가 살처분에 집착하는 것은 바로 청정선언 때문. 저지방육 일본 수출을 서둘러 재개해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이다. 수출까지 이렇게 해서 지역에서 구제역이를 발생하게 되니까 정말 그 안타까운 마음이 뭐 그야말로 설 전에 좀 이렇게 조기에 종식을 했으면 좋겠다. 국내의 한 육류 유통업체. 냉동 창고 문을 열자 저지방육이 잔뜩 쌓여 있다. 온 국민이 삼겹살만 찾는 상황. 저지방육의 판로가 없다. 유통기한 2년 내에 팔지 못하면 자동으로 폐기 처분된다. 보통 이제 돼지를 잡으면 잘 나가는 뭐 갈비, 삼겹 부위가 많이 나가고 그것 때문에 잡긴 하는데 나머지 이제 뒷다리 같은 경우가 안 나가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2년 동안 이제 냉동창고에서 보관을 하고 2년 넘으면 버리는 경우가 지금 요즘에 좀 많아가지고요. 지금 뒷다리가 아무래도 좀 골치가 많이 아프고 있습니다. 한국의 돼지고기 업계는 1990년대 일본 수출로 많은 돈을 벌었다. 돈가스용 등심과 안심, 그리고 햄용 뒷다리가 주된 수출품. 저지방육은 일본에 팔고 남은 삼겹살은 국내에 풀어 수익을 극대화한 것이다. 하지만 2000년 불행히도 구제역이 발생해 수출이 전면 중단됐고 아직까지도 재개되지 못해 문제가 심각하다. 가장 많은 도시와 1998년에 9만 톤, で 翌年は 8만 톤, で 2000년에 공태기가 발생して, もうそれ以降は ほとんど 事実上 일본向けの 輸出は 止まっています. 돼지를 도축하면 40% 이상이 등심과 안심, 뒷다리 같은 저지방육이다. 스페인에서는 값비싼 하몬의 재료가 되지만 국내에서는 탕수육으로나 쓰는 뒷다리의 적체가 가장 심각하다. 햄 공장의 헐값에 처분하려 해도 국제시세의 두세 배에 달하는 국내 원가 때문에 쉽지 않다. 외국의 수입 뒷다리 가격이 폭등을 했을 때나 국내의 뒷다리가 소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전에는 거의 냉동 재고로 냉동 창고에 그대로 보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정육점의 고민은 더 크다. 그리고 여기 삼겹살 좀 주세요. 삼겹살요? 네. 한 근 드려요? 네, 한 근 주세요. 네. 돼지를 마리째 사오는 이 정육점은 삼겹살과 목살을 제외한 나머지 부위를 항상 재고로 안고 산다. 그것도 한 근 주세요. 냉동실에 들어가서 그 후지 엉덩이살 쓰러지면 그때 밑에 깔려 죽을 거예요 아마.
그 정도예요. 진짜예요. 보면 가서 보면 거의 다 후죠, 거의 다. 정부가 막대한 돈을 들이면서 살처분에 매달리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연탄불 위에 놓인 삼겹살이 흰 연기를 내며 익어간다. 추억의 연탄구이. 가난했던 한국의 과거를 회상할 수 있는 서민 음식이다. 저번에 술안주는 이제 깡소스에 이제 그냥 그 김치.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먹을 것도 많고 하다 보니까 삼겹살은 막 흔하도 흔하고 뭐 소고기도 먹는 세상인데. 영세했던 한국의 양도는 이런 삼겹살 열풍을 계기로 규모화의 길을 걸었다. 1970년대 백만두에서 2000년 천만두를 넘겨 무려 10배나 성장했다. 생산규모 7조 원. 쌀 다음으로 농촌경제에 큰 기여를 했다. 예, 이거 진 지가 30년인데 그때는 그래도 잘 짓는다고 쳤어요. 그런데 지금 그전에는 이건 뭐 네덜란드식이라 해가지고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이렇게 똥을 이렇게 치고 했는데. 그러나 대량 생산과 축산 폐수는 금세 질병으로 농촌의 발목을 잡았다. 끊이지 않는 가축 질병으로 방역 부담만 눈덩이처럼 커져 세금 먹는 하마가 됐다. 누가 봐도 사육두수 감축이 시급한 상황. 하지만 정부도 농촌도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 돼지 뱃살만 떼어 팔다 보니 천만두를 키워도 삼겹살이 늘 모자란다. 돼지 한 마리를 처리했을 때 정육이 약 55kg 정도 나옵니다. 그중에 삼겹살이 10kg 난지 나오는데 그렇게 이 삼겹살에 그 편중된 어떤 이 소비 문화가 확산되다 보니 현재 국내 돼지고기 소비량의 40% 이상은 삼겹살이다. 그런데 돼지 한 마리에서 나오는 삼겹살은 15%에 불과하다.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려면 지금보다 두 배는 더 돼지를 키워야 한다. 사육두수 천만두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수입이 돼지고기가 수입되고 있는데 대다수의 이 수입되는 부위가 삼겹살이고 그렇게 보면은 그 한돈농가 입장에서도 자금률은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고. 이미 국내 생산량 15만 톤보다 많은 20만 톤이 수입되는 것이 현실. 삼겹살 마케팅이 결국 국내 양돈업계의 발등을 찍은 격. 삼겹살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해외 시장을 빼앗기고 저지방육은 폐기하면서 더 많은 돼지를 키워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진다. 삼겹살을 비율로 맞추다 보니까 필요 이상의 돼지 사육 마릿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괜히 그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국물도 많이 들여와야 되고 그걸로 인해서 그 이제 축산 폐수, 축산 분유가 많이 발생이 되면서 환경에 여러 가지 지대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국민 건강에 독이 되는 삼겹살이 이제는 경제와 환경도 망치고 있다. 그 부담과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는다. 지구 반대편 칠레에서 키위 수확이 한창이다. 북반구와 반대인 계절, 유럽과 아시아에 보내면 제법 큰 돈이 된다. La cosecha este año ha estado buena y los kiwis están bonitos este año, ricos.
주렁주렁 매달린 먹음직스러운 키위. 그런데 이 키위를 키워내는 것은 다름 아닌 돼지의 분뇨다. 나무뿌리 근처에 있는 까만 고무관. 이 고무관이 근처 돼지 농장에서 나온 액체 비료를 실어 나른다. Frutas como el kiwi, los duraznos, la ciruela, el trigo, la avena tiene múltiples usos y lo que nos permite esta agua es reemplazar fertilizantes químicos por fertilizantes orgánicos, que son los que trae el agua de las plantas de tratamiento. 칠레 돼지 농장에는 분뇨 처리장이 빠짐없이 만들어져 있다. 농장에서 나온 분뇨는 그냥 버려서는 안 되고 반드시 액체 비료로 만들어 경작지에 뿌려야 한다. 이처럼 칠레가 돈분을 철저히 규제하는 것은 환경 문제 때문. 칠레는 한국의 7배에 달하는 넓은 국토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안데스 산맥을 제외하면 쓸만한 땅이 거의 없어 공장식 양도는 금세 사회 문제가 됐다. Que ya no es posible disponer más animales porque no es sustentable. Las empresas tienen que buscar otras zonas y tienen que buscar otras tecnologías para poder sustentar esa cantidad de animales y producir carne a partir de ellos. 1990년대 한 차례 홍역을 치른 뒤 칠레는 분뇨 처리가 불가능한 400만 도 이상은 돼지를 키우지 않는다. 좁은 국토에서 아무런 규제 없이 천만 도를 키우는 한국과 많은 것이 다르다. Será el doble la capacidad que tiene. Pero hemos querido antes que eso hacernos cargo de mejorar nuestros sistemas de tratamiento que tenemos. 공장식의 대량 생산은 환경 문제뿐 아니라 일찍이 소비자의 외면도 초래했다. 곡물 사료를 먹여 키운 돼지가 몸에 해롭다는 인식이 퍼져 한때 도산의 위기에 몰렸다. Nosotros en la década de los 90 acá en Chile teníamos un consumo que era bastante discreto y una de las razones que había en ese momento era que el consumidor asociaba a la carne de cerdo con un producto demasiado graso. 고기가 주식인 칠레는 건강을 위해 기름기는 철저히 배제하기 때문. 가정집 마당에서 열린 조촐한 파티. 바비큐 그릴 위에 얹은 것은 새빨간 살코기. 기름기 많은 부위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La grasita, dejar la grasa, la parte que tiene grasa, dejarla a un lado. Y la verdad es que la piel tampoco me gusta tanto. Prefiero comer solamente el pedazo de carne. 일반 레스토랑에서도 사정은 비슷하다. 온 가족이 모여 즐기는 풍성한 저녁. 오직 살코기만 한상 가득 차려질 뿐 기름기 많은 고기는 환영받지 못한다. What do you like best? Este, lomo a la cacerola. What? También. Lomo. 칠레 양도는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생존을 위한 결단은 바로 건강한 돼지. 되도록 사료를 적게 먹여 날씬한 돼지를 만드는 데 주력했다. 저지방, 저칼로리, 저콜레스테롤. 한국의 삼겹살 돼지와 정반대인 삼저 돼지로 활로를 찾았다. Cerdo chileno, la verdad ganadero super trabajamos un cerdo que es magro. que ha bajado los niveles de caloría, de grasa y colesterol. 분뇨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소비자의 깐깐한 입맛은 훗날 도리어 축복이 됐다. 질병 없는 건강한 돼지는 전 세계로 수출하는데 지장이 없다. 연간 5천억 원 규모의 돈육을 한국에 수출해 국내 양돈업계를 위협한다.
Cualquier país puede ser exportador de cerdos. Solo tiene que planificar e implementar muy bien los programas de control sanitario. $400,000으로 환경도 훼손하지 않고 세계 시장을 개척한 칠레. 무려 $10,000으로 삼겹살 돼지만 양산하고 수출길마저 잃어버린 한국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 Se llama el concepto de que la única forma de llegar a un cerdo pesado, un cerdo que sea económicamente viable de producir, es a través de un cerdo graso. Es el concepto que hay que cambiar finalmente en los productores, me imagino, de cerdo de Corea. 충남 예산의 한 돼지 농장. 마른 갈대를 풀어놓자 앞다투어 집어먹느라 난리법석이 벌어진다. 들판에서 배워온 갈대를 돼지가 이렇게 좋아할 줄 지금까지는 알지 못했다. 감옥같이 꽉 막힌 공간도 시원스럽게 터서 운동장으로 만들었다. 똥을 누더라도 섬유질과 섞여 냄새가 나지 않고 자연 발효돼 퇴비가 된다. 지금 금방 제가 여기서 죽은 건데 냄새 거의 지금 안 나거든요. 냄새가 나면 제가 이렇게 죽어서 이렇게 냄새 맡을 수가 없겠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반 농장에서 생산되는 거는 썩고 있다는 거죠. 또 썩고 있는 거고 이건 발효가 된다는 거거든요. 이런 농장주의 결심은 국민 건강뿐 아니라 환경을 고려한 것. 한국의 양도는 그동안 연간 1,000만 톤의 옥수수를 수입해 공장 같은 도원사에서 비만 돼지를 양산했다. 그러나 이제는 건강한 돼지, 통소비 양돈이 아니면 미래가 불투명하다. 우리가 그 돼지 한 마리를 골고루 먹는다고 보면 지금의 그 양돈 농장을 3분의 1로 줄일 수가 있는 거고 또 양돈 농가들은 국민들한테 지탄받고 환경의 그 파기자라는 그 오명도 벗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모범벼라 사육도수 늘리기는 끝도 없이 반복되는 살처분과 인적이 끊긴 농촌으로 귀결된다. 값싼 수입 삼겹살만 물밀듯 밀려와 농촌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간다. 한돈 농가 입장에서도 자금률은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한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좀 돼지고기의 전체적인 부위마다 골고루 섭취할 수 있는 우리 국민들의 식습관을 균형 잡힌 식습관으로 이렇게 바꿀 필요가 있다. 돼지고기 뒷다리살로 먹음직스러운 소시지가 만들어진다. 중년의 여성부터 나이 지긋한 어르신까지 가공육 공부에 여념이 없다. 직접 돼지를 키우거나 정육점 또는 음식점을 운영해온 사람들. 지금의 삼겹살 장사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생각에 교육을 택했다.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이 결성한 소규모 육가공 연구회. 전국에서 찾아온 20여 회원이 친환경, 다품종, 소량 생산, 그리고 통소비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예전에 한번 그 TV 보다 보니까 유럽에 있는 그 농장이 농장 안에 카페가 있는 농장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농장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데 사육부스는 더 줄이고 유보지가 한 70도 정도밖에 안 되는데 더 줄이고 학생들이 와서 뭐 이렇게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소세지 직접 이렇게 만드는 거. 한국 정부도 뒤늦게 변화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 삼겹살 위주의 양동과 유통이 국민 건강과 국가 경제에 모두 독이 된다는 사실을 직시한 것. 한계에 다다른 돼지고기 산업.
저지방 건강육으로 새로운 지평을 열지 않고선 미래가 불투명하다. 현재까지는 목심이나 삼겹살을 팔아서 이윤을 남겼는데요. 계속 그런 식으로 판매를 한다면 아마 양동산업 자체가 지속 가능하지 않을지 않을까. 서울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는 홍석찬 씨도 연구회 회원이다. 요즘 동네 주부들에게 새로운 가공육을 판매하는 재미에 흠뻑 빠져있다. 남아도는 뒷다리 고기로 다양한 맛의 수제 소시지를 만들어 통소비 경제를 실천하는 것. 고깃기름으로 돈을 버는 시대는 지났다. 정육점은 부가가치를 만드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돼지 한 마리가 들어오면 삼겹살, 목살, 앞다리살, 뭐 등심 거의 다 골고루 나가는 형편이 됐습니다. 이제는 소세지, 떡갈비 그런 거 2차 상품을 만들어 팔다 보니까 그런 것이 많이 해소가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고풍스런 처마가 아름다운 서울 종로의 한 음식점. 한국적인 외관과 인테리어로 외국인들도 자주 찾는 곳이다. 영국인 초빙 요리사와 함께 주방장이 메뉴 개발로 분주하다. 그저 흔한 삼겹살 구이가 아닌 진정한 돼지고기 요리. 고객에게 자랑스럽게 내보일 건강한 식탁은 무엇일까? 고민이 깊다.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이렇게 돼지고기를 좀 생각을 하다 보니 뭐 거기까지 생각을 하게 됐죠. 저희 같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나름 개발하고 대중화를 시킨다면 변하지 않겠습니까? 영국에서 요리학교를 나온 마크. 삼겹살 일색의 한국 식탁에 새바람을 일으키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어 주방장을 돕고 나섰다. 10년 전 한국에 왔을 때만 해도 제법 괜찮은 보쌈집이 많았지만 요즘은 하나둘 문을 닫아 마음이 아프다. I used to enjoy going out to eat busam. I think these days there are much fewer busam restaurants. You literally have to travel to find a nice busam restaurant now. 이들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는 고객도 점점 늘고 있다. 돼지고기 요리의 세계는 무궁무진하다. 한국에서도 통소비는 가능하다. 지금 먹어보니까 오히려 고소하고 감칠맛 나고, 그러니까 저의 저기를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양돈인들이 조성한 한돈 자조금도 저지방육 소비 캠페인에 동참했다. 오늘은 뭐냐면요, 한돈 앞다리살로 수육을 할 거예요. 오늘은 시각장애인을 초청해 담백한 앞다리살 요리를 선보이는 시간. 고기를 살짝 구워낸 뒤 한국 전통 장아찌 국물에 다시 삶아내는 방식. 고소한 맛은 배가 되고 속살은 촉촉하게 유지돼 감칠맛이 살아난다. 앞이 보이지 않는 만큼 입맛만은 더욱 정확한 사람들. 기름진 삼겹살보다 월등히 맛있는 저지방육의 가치에 공감한다. 일반 음식점에서 그 돼지 그 수육인가? 예. 그거하고도 완전히 달라요. 아주 담백하고 약간 쫄깃한 맛도 나고 향도 새콤달콤한 맛도 나고. 여기 와서 처음 알았거든요. 앞다리살 구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를. 이렇게 하니까 훨씬 더 많이 담백하고 기름기 걱정 안 하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인 것 같아요. 그렇다. 우리는 지난 30년 동안 눈은 뜨고 있었지만 진실을 바라보지 못했다.
지글지글 타오르는 연기 속에 감추어진 삼겹살의 검은 과거. 코를 자극하는 기름 냄새 유혹에 빠져 삼겹살의 검은 속내를 알아채지 못했다. 고기는 배워야 한다. 맛은 교육이다. 좀 더 내 손과 발을 움직여서 좀 조리를 좀 더 하시면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조리 방법만 아니면 조금 복잡하더라도 약간 건강한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요. 서울에서 열린 창업박람회. 뜨거운 불판 위에서 기름이 뚝뚝 떨어지는 곱창이 익어간다.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모색하는 창업자들의 열기도 그만큼 뜨겁다. 요즘 가장 주목을 받는 것은 곱창. 너무 비싸진 가격에 삼겹살의 인기가 주춤한 사이 그 빈자리를 비집고 들어왔다. 저 처음 곱창집 장사할 때만 해도 곱창은 혐오식품으로 우선 제외시켰었어요. 10년 전에는. 그러다가 한 5년 전부터 이제 조금 저가 곱창으로 좀 젊은 친구들 입맛에 좀 맞게 만들면서부터 조금 많이 활성화되고요. 육류 부산물 가운데 가장 기름진 곱창이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시장을 파고든다. 삼겹살을 불판 위에 배달하듯 곱창 역시 간편한 사업 방식. 요리다운 요리, 건강한 음식을 추구하는 노력은 여전히 부족하다. 아마 전 세계에서 내장류를 이렇게 많이 먹는 나라도 그렇게 없을 거예요. 상자 바깥에 지방이 많은데 그걸 뒤집거든요. 뒤집어가지고 지방을 안쪽으로 이제 넣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뭐 엄청나게 많은 양의 지방이죠. 대한민국의 음식 문화는 과연 어디로 가고 있을까? 한국은 이대로 지구촌을 떠도는 버려진 고기의 천국이 되고 말 것인가? 아니면 저지방 건강육으로 국민 건강과 농촌 경제를 정상으로 되돌릴 것인가? 이제 깨우친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만이 소비의 혁명, 돈의 사슬에 얽혀있는 한국의 고기 문화를 바꿀 수 있다.